그분은 컨셉이 뭐예요? 그냥 충주시를 홍보하는 컨셉. 재밌네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남구청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떠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 조합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왜 모이신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저희가 중랑구청 유튜브의 얼굴들이니까 모인 게 아닐까요? 정말로? 아이고 그 맞죠, 그분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주 나오셨잖아요. 아유. 네. 우리 중랑구청 유튜브 채널을 네. 홍보하러. 네. 중국으로 네. 네. 먼 여정을 떠나시게 됩니다. 영광입니다. 소감 어떠세요? 긴장되긴 하는데요. 예, 젊은 피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야. 저는 아무래도 중랑구청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구청 컨텐츠들을 널리 널리 자랑하고 오겠습니다. 중랑 구문이로서 대표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랑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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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럼 하나, 둘, 셋, 화이팅! 현서 씨, 저 구청 유튜브 드라마로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던데.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감사드리게도. 실물이 더 나은데요? 감사합니다. 화면빨을 잘 봤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것도 능력, 재주. 네. 조명을 되게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찍고는 어떻게 보냈어요? 휴학을 해가지고. 아, 좋겠다. 다른 극장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몇 년생? 저는 03년생입니다. 월드컵 못 봤네요. 우와. 월드컵 베이비죠. 월드컵 때 이렇게 만들어진. 네. 너무 추억들이 많아서 작년 추억이. 네. 우리 가게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네. 맨날 보는 것 같아서.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아, 저 익숙하시겠네. 네. 저는 맨날 보거든. 오늘 촬영한다고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일단은 드디어 내가 전국구로 가는구나. 와. 제2의 인생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되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너무 꿈이 큰가요? 약간. 현서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찍어봐가지고 네. 사실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 네. 되게 좀 설레더라고요. 설레가지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네. 팔 다치셨는데 괜찮으세요? 오늘 촬영을 하려고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만만히 준비를 하고 딱 있는데 그래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게 액땜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 촬영이 엄청 잘될 징조가 얼마나 잘 될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병원을 갔는데 뭐 크게는 안 치고 좀 금이 좀 갔대요. 너무 세게 넘어지셨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이목에 좀 쉬었다 가야죠. 오늘 위해서 뭐 어제 잠을 설쳤다고 했는데 팩 붙이고 뭐 그런 거 안 하셨어요? 피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화장을 좀 했습니다. 아, 화장한 네, 거예요? 화장을 좀 해가지고 예쁘게 꽃단장하고 왔죠. 원래 자세인데 화장까지 하면 어떡해. 미치기네요. 아니 우리 알바생이 그 어디야 동사무소를 갔는데 네. 화면에 내 얼굴이 나오다는 거야. 거기 동사무소 TV에 계속 돌아가나 봐요. 몰랐어. 제가 뉴스를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뭐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 부끄러워요. 근데 네, 노래 진짜 잘하는데? 그래도 부끄러워. 그 오늘 스튜디오 촬영은 뭐 예리 씨는 경험이 좀 있을 거고. 그쵸, 저는. 그분은 처음인데. 뭘 주의해야 되나요? 예리 씨가 좀 얘기해 줄 만한 팁이 있나요? 그 세 명이서 얘기하다가 그 아나운서 분이 한 명 더 추가됐다는 생각으로 그냥 네.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두 분 다 말씀 잘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그냥 대화한다, 토크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러고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중랑이 얼굴로 나오게 돼서 진짜로 영광입니다, 진짜. 와, 진짜. 작년에 제가 그래서 중랑구청 녹색의 최고의 한 해를 보냈잖아요. 모델로 선발됐지? 그 장미 주제 찍었지, 포스터 찍었지. 지난 12월 달에 SBS 생방송 투데이에 우리 가게가 나왔어요. 보쌈 맛집으로. 맛있으니까 맛집. 나왔죠. 한 2월부터 12월까지 쭉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무 좋더라고. 오늘 좀 더 겸손하게 네. 예, 차분하게 한 바짝 한 바짝 가려고. 근데 두 분 다 끼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사장님 세바 씨도 나오시고. 그래서 중랑구청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하는 거 말고 각자 개인 유튜브를 팔 생각은 없으신가? 저 유튜브 개선은 했는데 네. 컨셉을 그 요리 이런 쪽으로 컨셉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장사하면서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렇죠. 컨셉을 잘 못 잡고 있는 상황. 뜻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뜻은 있다. 현서 씨.
배우라는 직업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아, 맞아. 어떠한 이미지를 잡아야 될까가 너무 신중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유튜브 초창기 때 TV가 다가 아니다, 유튜브 뉴미디어가 대세다 이러면서 무조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뭐라도 해라라고 했는데 많이 쓰여진 이미지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걸을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배우 더 그럴 것 같아요. TV에 나오면 저 배우 연기 잘한다가 아니라 저 배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컨셉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 재미있게 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공감을 줘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자기를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활성화되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유리한 면이 있거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 왜냐면 홍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유튜브는 정말 좋은데 아직까지는 참 너무 어렵다? 제일 멀리 중랑구 벗어나서 하는 촬영 처음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아우 설레죠. 사실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를 해봤잖아요. 모르시죠? 몰라요, 몰라요. 전직 증권사 출신. 아 진짜요? 옛날 서울증권. 지금은 유진증권을 받겠지만 첫 직장이 거기에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근무를 해봤고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을 가는 느낌입니다.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우와. 새롭다. 진짜 몰랐어요, 근데 저. 그렇게는 얼굴 안 보이죠, 제가? 네, 약간 막걸리 장인 느낌인데. 도자기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잘 맞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다행이네요. 요즘 아주 만족스럽게, 재밌게 생활하고 있어요. 세 분 유튜브 자주 보시는 편이세요? 그럼요. 전 유튜브 틀어놓고 자는데. 전 진짜 중독자예요. 씻을 때도 보고. 똑같다. 네, 잘 때, 일할 때 빼고 다 봐요. 중랑구청 유튜브 말고 뭐 다른 자치단체 유튜브는 재미있게 보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충주시. 충주맨. 그분은 컨셉이 뭐예요? 그냥 충주시를 홍보하는 컨셉?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진 거예요? 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주실 것 같은데. 틱땡이나 슬랩백 챌린지? 그거랬구나. 패러디를. 아, 야, 그거는 일반인하기 쉽지 않겠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완전 관통하는 걸 빡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웃기다 하면서 이게 홍보가 되네. 이렇게. 그럼 중랑구청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떠세요? 그럼 우리 중랑구 유튜브 채널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미를 좀 더 많이 가미를 시켜서 하면 좀 어떤가.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콘텐츠들이 좀 장기적으로 많으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쇼폼을 활용해서 이 채널을 유입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좀 늘려가는 게. 근데 그거 아세요? 50대 이상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엄청 많이 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평소에는 표준말 쓰다가 사적인 데에서는 사투리를 막 쓰는 거야. 저인데? 아, 그거를 이게 띄우는 거지. 사투리 대놓고 쓴 촬영 있었어요. 우리 스마트 도서관 홍보할 때. 그 여자가 화냈을 때 왜 화내는지 모르는 거. 네네네네. 남자들이 정말 어렵지, 그거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거든. 그 너무 레벨 0이었는데. 그게 레벨이 0이야, 이게? 네네. 아, 나 궁금한 게 있어. 네. 대구 여자들이 되게 예쁘거든? 그거 아세요? 그런가요? 군대 때 휴가를 나와서 대구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되게 예쁜 형이 되게 많아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에 그런 게 뜨다 대구 여자들은 왜 예쁜가 그런 게 한번 뜬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대요? 얼굴형이 계란형이라서 예쁘게 보인대. 얼굴형. 그냥 계란형인가? 대구 여자들 대부분 얼굴형이 계란형이네. 그래 예쁘게 보인대. 중랑구 유튜브 콘텐츠 출연해본 소감이 어때요, 현주 씨는? 사실 유튜브에서 제 얼굴을 본 게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는데도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민망하고. TV나 유튜브에 내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플러스로 우리 가게 홍보까지 돼서 정말 좋았어요, 사실은. 마지막 촬영했던 그 범죄자 역할, 정말 악권이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범죄자의 웃음소리였어. 그렇죠.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TV에 나와서 우리 구청 너튜브를 홍보하는 촬영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네.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진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패널 자리에 위치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자리도 쉽지 않은 자리더라고요. 책임감 갖고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랑 우리 중랑 화이팅! 야!